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김수관 조선대 치과병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취임하신 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네. 좀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취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작은 개선을 통해서 이 큰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이 병을 찾는 환자들에게 조그마한 배려를 하고 또 병원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경청을 하며 자연스럽게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밖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병원 시스템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네, 내년 10월이 임기가 만료되시는데요. 네. 임기 동안에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환자 중심의 치과병원과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과병원 그리고 봉사하는 치과병원, 마지막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치과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조선대학교와 치과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 치과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또 취임하시면서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잘 깨우쳐서 우리 병원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할 수 있도록 어떤 석 달에 한 번에 하는 그 이혼회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 가지고 경청하고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개선 큰 변화를 목표로 모니터링 위원회를 발족하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으로 활동하나요? 우리가 그 자기 착각에 빠지면 표현하기 힘듭니다. 또한 그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 3월에 그 치과병원 모니터링 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석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통해서 우리 병원에 대한 서비스를 평가하고 핵심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 변화하는 치과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좀 모니터링 위원회가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서비스의 밑거름이 돼야 할 텐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 다음 모임에서는 이제 평가표를 나눠드려가지고 현재 병원에 대한 평가를 좀 받을 예정이고요. 그 외 이후에는 이제 평가 결과를 알려드리고. 우리가 그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12월 달에는 1년간의 활동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내년을 다시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조선대 치과병원에서는 또 소외계층을 위해서 의료 지원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대상 그리고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선대 치과병원 의료봉사단을 최근에 이제 발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2012년도에 광주시의 도움으로 이동치과 진료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차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광주 전남에 소외된 지역민을 위해서 치과 진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발대식을 통해서 어떤 광주시라든가 전라남도 뭐 장애인 단체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뭐 지역의 약자들, 사회적 약자라든가 독거 노인, 소년, 소녀, 과장 등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충치 치료라든가 스케일링, 들림이 보철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사단법인 희망나무와 에몰리스입니다. 그래서 낙후된 아시아 지역을 방문해서 긴급 구호활동 및 치과 봉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병원에서 많은 의료봉사를 하고 계시고 또 계획을 하고 계신데 네. 병원장님 개인적으로도 의료봉사를 좀 많이 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또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1989년부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8월경에 자평봉사회를 만든 다음에 2014년 2월에 이 사단법인 자평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부금 영수 등도 발부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장학금이라든가 그다음 진료 봉사,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시술이라든가 안면 기형 환자에 대한 무료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장학금 지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시작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일단은 뭐 치과 의사가 됐고 또 교수가 된 게 대한 감사함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게 진정한 의료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로 좀 의료 관광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의료 관광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에서는 네. 외국인 환자 지금 얼마나 받고 있나요? 작년 한 해 외국인 환자가 약 13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으로 유치된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료인 수가 많고 그다음에 병상 수가 많고 의료 장비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 15년에 발표한 그 보건산업진흥원 발표에 의하면은 이 강주시에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1%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문화와 관광을 잘 연계해서 그 의료와 연계하는 의료 관광 융복합 상품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선도 의료기술 사업에도 선정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우리 수주한 그 지역 선도 의료기술 육성 사업은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발굴해서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해서 외국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 치과 병원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의료 기술을 브랜드화하고 그걸 통해서 외국 환자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의료 관광을 하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유치하는 것 반대로도 치과 의료의 해외 진출 또 네. 많은 관심사입니다. 또 네. 조선대병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 치과병원은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과 치과 의사를 이렇게 오게끔 해서 국제 임플란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약 160명이 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치과 의사들에게 우리 치과병원의 우수한 치과 교육과 임상 테크닉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더욱더 확대할 예정이고 향후에는 우리 치과병원의 진료 시스템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브랜드한다면 중국, 아시아 지역의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한국형 치과병원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